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오약품 정책 방향 설명을 맡은 바이오약품 정책과 박지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발표는 2018년에 추진된 정책 등 성과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이제 국내외 여건 및 전망, 그리고 2019년에 추진될 주요 정책의 계획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 한해 바이오 약품과 관련된 정책 등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첨단 바이오 약품 특성을 반영한 별도 법률 제정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설명회에서도 이전에 말씀도 드리고 또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제 기사로 많이 접하셨을 부분이라서 좀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이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작년 8월에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고 지금 국회 논의 중인 사항이고요. 이제 계략적으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첨단 재생 의료 법안이 16년에 두 차례 발의가 되었었고요. 이 법안에는 인체 세포 등을 활용한 임상 연구와 의료 시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의약품은 아니고 의료 시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 소관법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 처 소관인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이 17년 8월에 국회 발의가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서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전주기 안전 관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약사법의 허가 체계를 따오면서 이제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두 법안이 세포 등을 이용한 재생의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발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18년 8월에 제명을 보시면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관한 법률로 통합 발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이 통합 법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는 건 저희가 뭐 어떻게 이제 진행 상황이 되겠다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 제정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때까지 이제 상임위 차원에서는 두 번의 법안 소위 과정을 거쳤고요. 앞으로도 논의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각계 의견을 경청해서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첨단 바이오 약품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법안에서 첨단 바이오 약품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미 저희 법안 규정에도 있는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외에 이제 조직공학제제와 융복합제제라는 새로운 유형의 의약품을 명시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직공학제제는 사람, 동물의 세포 또는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한 품목이라고 설명을 할수 있겠고, 이제 첨단 융복합제제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융복합을 통해서 제조된 의약품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첨단 바이오 약품 연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환자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좀 허가 심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개편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첨단 바이오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분류나 적용 규정이 불분명할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식약처가 개발자에게 안내하도록 하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마련을 하였고요. 또 의료적 수요가 높은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 처리 대상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제 맞춤형 심사나 우선 심사 등을 통해 조금 더 시장에 빠르고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절차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원료 채취부터 시판 후 장기 추적 조사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는 원료 관리 단계에서는 이제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시에 원료로 사용되는 이제 세포나 이런 걸 취급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요. 또 이제 제품 투여 이후에 추적 관찰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혹시 안전성 문제가 있진 않은지, 뭐 효과는 유지되는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작년에 개정된 저희 생물학적 제재 등 품목허가 심사 규정 개정 내용인데요. 여기 PPT 내용 이외에도 몇 가지 개정 사항이 더 있기는 했지만, 이제 주요 개정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희귀의약품의 제품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위 제형당 주성분의 함량과 제형, 투여 경로가 동일한 제재의 경우에도 희귀의약품은 별도 품목으로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제 희귀의약품을 재심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자료 보호를 통한 희귀의약품의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네, 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위탁 제조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수입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의약품 수입자가 국내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 공정을 위탁할 경우에도 이제 제조 품목으로 수입 품목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였고요. 또 제조 품목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제약사가 해외 설립한 의약품 제조 업체에 일부 제조를 공정을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작년에 개정 공포된 약사법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법률이 작년 12월 11일에 좀 대규모 개정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에도 조금 있긴 했지만, 이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입법 예고가 될 거라서 자세한 내용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계략적인 내용, 어떤 내용이 포함될 거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입 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 및 현지 실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수입 의약품의 경우에는 해외 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식약처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제 위해 방지나 안전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수입자, 해외 제조소의 관리자 또는 수출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임상시험 관련해서도 정비가 좀 있었는데요. 이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참여 횟수 제한을 현재 연 4회에서 연 2회로 조정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또 임상시험 의뢰자의 준수사항도 강화를 해서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또 안전성 정보 평가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좀 규제 정비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규제 지원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 한 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바이오약품 제품화 지원 파트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바이오약품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개발 전주기에 걸쳐서 이제 개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제 개발 컨설팅을 통해서 좀 제품화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백신이나 유전자 제조하고 약품 이렇게 제재별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첨단 바이오 약품 경우에는 아직 이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국가 R&D 과제랑 연계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품목 분류나 적용 규정이 불분명한 혁신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혁신 제품 기술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품목 분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품화 지원 파트인데요. 저희 작년부터 제품화 기술 지원단을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자가 저희 상담을 신청을 하면 이제 내용에 따라서 정책 파트, 뭐 허가 심사, GMP 파트 이렇게 이제 파트별로 좀 나눠서 담당자가 참여해서 컨설팅을 하는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 첫 년도인 작년에는 치매 치료제 5건, 그리고 치매 진단기기 4건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내 필수 백신 등의 자급화 확대 부분입니다. 저희 백신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우리 처에서는 저희 필수 접종 백신 28종을 선정해서 매년 자급화를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7년에는 허가 품목 14품목으로 자급화율 50%를 달성을 하였고요. 2023년까지 75% 달성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 추진단이라고 해서 1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원 대상 품목과 프로세스는 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글로벌 진출 희망 업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저희 바이오 IT 플랫폼이라고 해서 해외 규제 정보나 산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IT 플랫폼 사업은 15년부터 추진이 돼서 해외 규정이나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번역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품목 허가 현황이나 임상시험 현황, 매출 상위 품목,
뭐 이런 산업정보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축된 정보를 바탕으로 뭐 업체가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는 이제 저희에게 뭐 질의서를 주시면 저희가 그간 구축된 자료를 검토해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런 컨설팅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매년 각 국가별로 이제 규정이나 해외 진출 전략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집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인력이나 예산이 좀 허용되는 선에서 제공 정보를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작년 18년에는 정보 제공 국가를 4개 국가를 확대해서 제공하였습니다. 또 국내 백신 제조 업체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진을 위해서 WHO PQ 인증에 대해서 2013년부터 정부 차원의 이제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는데요. PQ 인증이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제품별 1:1 맞춤형 기술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제 GMP 교육이나 뭐 모의 실사 같은 걸 실시해서 저희 PQ 인증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약품 안전 사용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좀 이제 사용자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아무래도 바이오 약품이 일반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생소한 분야일 수 있기 때문에 안전 사용을 위한 정보를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의학 정보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어린이와 보호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보툴리눔 제제 같은 이제 바이오 약품 중에서 이제 일반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제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내외 여건 및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시장 현황을 보시면 바이오 약품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 또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성으로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제가 이 표는 매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다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 시장을 보면 2017년에는 2020억 불로 25% 차지하던 것이 2024년에는 이제 3,800억 불로 31%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100대 의약품 중 바이오 의약품 비중도 2017년에는 49%였는데 이제 2024년에는 50%를 돌파해서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국내 바이오 약품은 굉장히 확대되는 추세를 보실 수 있고요. 생산이나 수출, 수입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생산의 경우를 보시면 17년에 좀 성장세가 많이 두드러져서요. 16년 대비 30%가 증가했고 또 수출 실적 또한 13년부터 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수출 증가에 힘입어서 무역 수지는 17년에 3,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16년 대비 10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 약품 종류별 국내 당면 과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약품은 이렇게 좀 종류가 다양하고 비교적 제재별 특성별로 좀 특성이 좀 명확한 편인데요. 백신의 경우에는 투약 대상이 영유아다 보니 출생률과 관련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영유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 내수 시장이 협소해지는 것도 물론이고 또 특히 새로운 백신을 개발하고자 해도 임상시험 대상자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혈액 제제도 마찬가지로 좀 인구 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는데요.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헌혈 부족이 또 우려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혈액 수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떤 수급 체계를 좀 마련해야 하지 않나 하는 외부의 요구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전자 제조합 의약품 분야에서는 바이오 시밀러 개발이 좀 확대되면서 시장 경쟁이 강화되고 있고 또 반면에 오리지널 의약품 제약사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허 소송 등의 진입 제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포 치료제의 경우에는 효과성과 관련한 이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세포 치료제가 좀 근본적이고 그런 치료 효과를 표방하고 있다 보니 효과에 대한 기대성으로 인해서 제품 개발 현황에 따라서 주가 급등 나아가서는 주가 조작에 대한 논란이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전자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좀 현재로서는 좀 고수준의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제품 단가가 비싸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유전자를 임의로 편집하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 문제 또한 좀 피해갈 수 없는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간의 성과와 국내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추진 계획하고 있는 바이오 약품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바이오 약품과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작년 8월에 통합법이 발의가 되었고 그 재정을 계속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향후 일정이 좀 불투명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재정 이전에 저희가 뭐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안내를 통해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좀 시행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료 단계에서는 인체 유래 세포나 조직의 관리 기준에 대한 안내서를 제정을 하고 첨단 바이오 약품 특성을 반영한 GMP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첨단 바이오 약품과 관련해서 국내 규제 현황이나 뭐 이런 제품 개발 현황 같은 걸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또 허가 심사 분야에서도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또 장기 추적 관련해서도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이제 미리 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이제 나중에 원활한 추진을 가능하도록 각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백신 자급화 관련해서는 글로벌 백신 제품화 지원단을 저희 주요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 왔었는데요. 이제 올해도 지원단은 계속 추진될 예정이지만 좀 백신 제품화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좀 예산 사업으로 국가 백신 제품화 기술 지원 센터를 구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기존의 제품화 지원단이 기술 상담 위주였다면 기술 지원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이제 정보 제공과 더불어서 시설과 장비를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 지원 센터에서는 백신 면역원성 평가를 수행하는 임상 평가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위탁 시험실 수가 좀 부족했던 현실을 감안해서 이제 역가 시험을 포함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품질 관리 시험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제 기술 지원 센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예산 작업을 저희가 해서 19년 예산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용역 계약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장되는 대로 올해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지난 11월에 좀 경피용 BCG 백신 관련한 이슈 때문에 좀 저희 안전관리 개선 대책으로 몇 가지를 마련해 보았는데요. 첨부용제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먼저 대한약전의 주사제용 유리용기 시험법에 비소시험 항목을 추가하고 또 생물학적 제재 품목허가 심사 규정을 개정해서 이제 제조 방법 허가 항목에 첨부용제 품질 기준 규격 등을 반영해서 허가 심사 단계에서 첨부용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 국가초라 승인 시에 첨부용제 품질 관리 자료를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희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좀 말씀을 주신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요. 좀 분류나 규정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도적 기반을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의 개발 동향이나 정책 동향을 좀 파악을 하고 약사법령 상 제재 분류를 좀 명확히 하려는 정책 연구를 좀 수행할 계획이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올해는 이제 정책 연구를 통한 조사부터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만약에 제도 정비 이전에 접수되는 임상 승인이나 품목 허가 신청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혁신 제품 기술 지원 협의체를 통해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제 관련해서는 기술지원단을 지속 운영함과 동시에 개발과 관련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치매치료제 관련 국내의 개발 및 규제 최신 동향 정보집을 발간을 하고 치매치료제의 유효성 평가기술 연구를 올해 연말까지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약품 정보 제공 확대 부분인데요. IT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도 정보 제공 국가를 좀 확대를 해서 두 개국에 대한 규제 정보, 산업 정보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는 이제
번역 가이드라인이나 규정 같은 거를 이제 연말에 한 번에 이제 일괄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문제가 좀 있었어서 이제 해외 개정 중요한 개정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뭐 약 월 1회 정도로 조금 업데이트 주기를 강화를 해서 좀 수시로 업데이트를 실시해서 이제 이러한 애로점을 좀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바이오 IT 플랫폼 운영한 지 올해째로 이제 한 5년 정도 됐는데 저희가 그간 이제 나름대로 파악해서 정보 제공하는 이제 범위나 그런 걸 확대해오긴 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업체에서 원하시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파악하기에 약간 이제 애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이제 로드맵을 마련을 할 계획이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질문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정보가 확실히 필요하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든지 이제 그런 거를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좀 마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의약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이제 어린이가 주로 접하는 의약품인 백신에 대한 안전정보를 좀 확대 제공할 계획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1회 정도 업데이트 되던 거를 좀 수시 업데이트로 강화를 해서 뭐 계절별, 이슈별 정보를 업데이트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이제 정보는 꽤 많이 모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문제는 좀 사용률 제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이다 보니 뭐 동영상이나 뭐 미디어 자료 등 이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많이 전환을 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바이오의약품 정책 방향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뭐 이 뒤에 발표에서 조금 더 자세히 들으실 수 있는 부분도 있으실 거고 저희가 또 말씀드린 내용은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으니 그때 좀 정보 이제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